저도 사실 그걸 봤습니다. 이제 이 QR코드 부분을 자세하게 봤는데, 제가 이걸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그냥 제가 기억 속으로 갖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뭐안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게 아니었고, 잉크가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쇄 잉크죠. 인쇄 잉크가 넘쳐나가지고, 마치 치약을 짜듯이 테두리가 뭉쳐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 그리고 삼원색, 네. 삼원색 원, 삼원색이 다100%씩 돼 있어가지고 돼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요지는 그뭐이 100%를 다 이렇게 그 배당을 해가지고 잉크가 막 차고 넘칠 정도의 그런 종류의 인쇄용 잉크가 차고 넘칠 정도였는데, 이건 지금 프린트를 가지고 깔끔하게 위조를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프린트된 것처럼 위조를 한 거네요. 네네네.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그야말로 양아치가 아니고 사기꾼들이네요. 대법관이 사기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뭐, 통, 대책이 없네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10센트 용지로 뽑은 게 아닙니다. 10센트 용지로 뽑은 게 아니고 한 12센트 용지, 똑같은 규격이지만 폭이 한 12센트 되는 걸로 뽑았습니다. 이걸 위조해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10센티 정확하게. 이게 왼쪽에 하단에 밑에 보시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 민생당 이런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이 테두리가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착 붙어 있습니다. 앱슨 프린터는 수백날을 인쇄를 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앱슨 프린터에서 안 나오는 것처럼 2mm를 비워놓고 아마 위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날 그본 사람들의 증언이 왼쪽 아래쪽에 2mm의 인쇄가 안된그 여백이 없는 것 같고 탁 붙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와버리니까 그 부분 이렇게 했다. 근데, 만약에 얘긴데요. 뭐, 물론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만약에 제가 침묵을 했고 아무 말안 했으면, 아마 여기 왼쪽 아래쪽에 앱슨 프린터에서 절대 인쇄가 안 되는 2mm 공간을 남겨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앱슨 프린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앱슨 프린터에서 나올 수 있게끔 꼼수를 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불가능한 게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폭이 좀더 넓은 걸로 그대로 쫙 뽑은 다음에 옆부분을 가위로 딱 잘라내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슈아님 말씀은 원래 구격투표 용지가 가로가 이제 10cm인데 14cm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2cm를 양쪽에 1cm씩 잘라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확인이 아니고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앱슨 프린터로, 이 선관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투표 용지를 앱슨 프린터로, 앱슨 프린터 정확하게 TMC3400 모델로 뽑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선관위가 이걸 왜 위조했나요? 위조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가 했는지 대법원이 했는지 아니면 선관위가 한걸 대법원이 눈감아줬는지 협조를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지만 대법원이 분명히 관여가 돼 있다는 거고요. 이걸 본인이 했다고 했으니까 관여가 됐다는 거고, 분명히 이걸 위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조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인쇄로 나왔다는 것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인쇄로 나왔다는 걸 감추고 싶다면 이것은 앱손 프린터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앱슨 프린터로 뽑아야 되는데, 앱슨 프린터로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걸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썼나 본데요. 이분은 아주 비상하게 머리를 쓴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근데 저도 이건 충분히 예상한 바입니다. 이거 옆에 찰싹 붙은 거 만들기 쉽습니다. 물론 정격
그 용지인 10cm, 폭이 10cm인 100mm인 용지로 이렇게는 절대 못 뽑습니다. 절대 못 뽑는데 폭이 약간 넓은 걸로 뽑은 다음에 옆에를 전 깔끔하게 잘라내면 알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한 일이고 제가 칭찬은 했지만 조금만 머리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기 비례대표 그쪽이 완전히 바짝 왼쪽으로 붙는 것은 절대로 그게 앱선에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2mm를 더 확보한 다음에 1cm 정도, 약 1cm 정도로 양쪽에 더 늘려서 한 다음에 뽑은 다음에 잘라내면 완벽하게 정확한 규격으로 잘라냈습니다. 인쇄 전문가님 좀 말씀을 한번 옆에 그 위조본 이번에 대법원에 이제 홍동연 사무관이 제공한 그런 위조본 바로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홍동영 사무관이 한 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앱슨 프린트. 네, 앱슨 프린트에서 이게 만드는 건 맞고요. 내가 그 거기서 본 거는 이게 이런 인쇄물이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 비례대표 그 민생당 그쪽에 그 파란색 색상 그 녹색 부분도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가 찢어진 부분이 분명히 보였고요. 그 인쇄가 우그러진 부분도 분명히 해서 인쇄가 돼서 메워진 부분이 분명히 봤어요. 나는 인쇄만 해온 사람이라 눈이 항상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가혁명당이라서 국자가 약간이나 조금만 깨지면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인쇄하는 사람이에요. 인쇄하는 사람 눈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눈은 나쁘지만 그 부분을 찾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거는 그런 기억이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인쇄가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망점이 깨지면 다시 이거를 망점이 깨져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판을 떼서 다시 이제 저 출력실에다 기획실에다가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깨지거나 뭐 저 약간이 찍어진 거나 이런 거를 찾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인쇄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본에는 기본적으로 앱슨 프린트는 또 인쇄 특징인 이 우른 거. 네, 그래. 네.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네, 표현할 수가 절대 없죠. 나올 수 없는 거네요. 네. 그 조슈아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조를 앱슨 프린트로 위조를 한 것은 원래의 감정 목적물로 포함된 것은 인쇄된 사전 투표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감추기고 싶기 때문에 앱슨 프린트로 출력된 걸 만들어낸 거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되었다. 불법으로 인쇄가, 사전투표는 인쇄가 되면 안 되는데, 인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됐다는 겁니다. 다른 리스크는 감소하더라도 이 투표지는 감정을 했더니, 우리가 정밀 감정을 했더니 이 투표지는 인쇄가 되었다. 라는 그 결과는 자기들이 절대 그건 피해야 되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감수하고 예를 들면 봉인이 뜯어져 있다. 그럼 이건 정말 대법원이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잘못을 한 것이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얼버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처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투표지를 가짜로 이제 바꿔쳐놓고 인쇄라고 나와서 선관위는 물론이고 함께 편을 들어준 대법원도 다 작살이 날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위조해서 바꿔치기 해서 집어넣는 게 더 위험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다 지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인천 연수소에서 결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전투표지가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된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거든요. 이제 감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건을 보면은 되게 전문가들이 망점 분석 같은 걸 하면 금세 아 이것은 인쇄되었습니다. 인쇄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 투표지입니다. 그것은 위조 투표지입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기 때문에 그걸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가지고 대법원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는 것을 대법원이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런 분명한 것은
조재현과 홍동영 사무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법관이 피고 측을 대신해 가지고 위조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법원사에서 나는 그런 것은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법관이 피고 측을 대신해 가지고 위조된 증거물을 만들어서 원고 측에게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형법에 보면은 위변조된 증거물을 사용한 자는 위변조를 행한 자고 동급에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재현이란 대법관 자신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양아치도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이거는 배춧잎 투표제를 만든 그 자체를 뛰어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위조 증거물을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 가지고.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법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아치도 아니고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사기를 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퍼가지고 많이 사람들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은폐하는 걸 보니까 100%, 1000%, 1만% 그냥 부정을 한 거죠.